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은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뛰어나고 각종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치안 및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엄지를 축혀 세우곤 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입이 닳도록 한국 칭찬을 하곤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한 지 고작 2주 차인데 이곳은 너무 놀라운 곳이다. 어제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 지갑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떨어진 내 지갑을 주워줬어. 아무데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도저히 저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 거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놀라는 모든 것들은 일상이기 때문이죠. 내가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식당이나 카페 테이블에 내 소지품을 올려두고 주문을 하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혹은 5분, 10분, 길게는 30분씩 자리를 비워도 다녀왔을 때 내 소지품은 그대로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보다 더 놀라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마냥 누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는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사람은 없는데 소지품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도 당연하다는 듯이 떨어진 지갑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소지품이 놓여 있다면 또 당연하다는 듯이 누군가 있겠거니 하면서 다른 자리를 찾아 앉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일상과도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다든지 또 눈앞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런 한국인들과 같은 반응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리를 재빨리 피할 생각만 알 뿐 먼저 다가가서 도움 주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외국인들은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선한 행동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1톤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짐칸에 실려있던 소주 박스가 도로 위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던 시민 10명이 힘을 모아 화물차에서 쏟아져 깨진 소주 수백 병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소주병 잔해를 치우기 시작하니 고작 30분 만에 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심지어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일일이 신고를 받고 곧장 출동했지만 우리가 갔을 땐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정리를 거의 마친 상황이었다라고 했으며 시민의식 덕분에 차량 정체나 2차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119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넘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의정부 인근에서 추락사고로 다친 환자 한 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의정부 성모병원 앞 사거리에서 119 구급차가 승용차와의 추돌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구급차 주변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차 안에 타고 있던 119대원과 환자가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환자 이송을 지체할 수 없었고 병원은 코앞에 있는 상황, 차에 타고 있던 대원들과 시민들은 들것을 사용해서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사고가 난 119대원과 추락사고로 다친 환자는 시민들의 재빠른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서울에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 마냥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 곳곳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등포 주택가에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던 한 80대 어르신은 집에 물이 차오르자 밖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문 밖은 이미 빗물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엄마와 중학생 아들이 나섰습니다. 이웃이 걱정되는 엄마가 내려와 할아버지를 먼저 발견했고 아들은 유리창 밖으로 할아버지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흙탕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급박한 순간에서 맨몸으로 여성을 구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성을 두고 강남역 슈퍼맨이라고 부르고 있다죠. 물론 모두가 멋지고 용감한 시민 영웅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나보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하는 피가 온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다 보니 도난 및 절도 사건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미국을 살펴보면 판매 가격이 $3.99인 스팸 런처 미트를 도난 방지 박스에 잠궈놓았다 팔고 어떤 상점에서는 하루 저녁에 도둑이 넷이나 들르는 정말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높다고 자부하는 유럽에서도 실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범죄가 평상시에 벌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말 다했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대처는 완벽히 달랐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중국 산둥성 북부 더저우에서는 5톤 분량의 복숭아를 싣고 가던 화물트럭이 자동차와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나 봅니다. 주민들은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 과일을 훔쳐가기 시작했고 현장을 통제하려 출동한 경찰들이 이를 막으려 했지만 시민들은 경찰의 눈길을 피해 10여 명의 여성들이 과일을 훔쳤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제지하려 들자 한 여성은 내가 법을 어긴 거냐, 우리 모두를 잡아가라라고 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폭동이나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현장에서 물건을 훔칠 경우 15일 구급형 또는 1,000위안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시민들은 번번이 이런 사고 현장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그렇게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였다. 한두 번 놀란 것도 아니다. 적어도 한국만큼이 아니라 그냥 한국처럼만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도 안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한국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치안이나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여러 사례를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말이죠. 내 주변에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 많다. 하지만 정말 내 주변에 있을 뿐이었어.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는 우리와 같지 않았어. 시민 전체가 그런 행동을 하는 한국이 믿기지 않는 이유야. 정말로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물론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건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만 볼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쳐다볼 겨를이 없을 뿐더러 주변을 둘러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처럼만 행동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말이죠. 아마도 한적한 도로였을 거야.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했다고 하더라.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내가 본 기사는 수박 사건이었어. 검색하면 알 수 있을 거야. 가장 기본부터 말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테이블에 주인 없이 놓인 소지품이라고 하더라도 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그렇다고 생각한다더군. 만약 브라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주인은 3초 만에 바뀌었을 텐데 말이지. 브라질에서는 생방송 도중에 리포터의 휴대폰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당연히 주인 없이 놓인 거라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놀랍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주인이 있을 거라고 심지어 이걸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